한상엽 선수가 이기게 되면 16강 직행입니다. 오동엽 선수 마지막 기회입니다. 숄더, 숄더, 너클 오케이. 리스트 펴고 오른쪽 리스트, 리스트 펴세요. 리스트, 리스트. 레디 고! 한상엽의 엘보 파울. 야, 얼마나 센 거야? 얼마나 센 거야? 저기 아니 아니. 이게 이렇게 흘린다고? 와. 한상엽의 엘보 파울. 도겸 씨, 이거 손목은 안 되니까 사이드로 가셔야 돼요. 밀어야 돼. 좀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이게 나가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사실. 아, 이번 판 질 수도 있겠다. 되겠다. 계획대로 되고 있네. 넉슬 오케이. 리스트. 두 분 다 리스트. 두 분 다 리스트. 엘보. 엘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상태 뺄 거야, 헤드로. 지금 상태 뺄 거야, 헤드로. 여기 고! 와! 와! 여기 고! 와! 여기 고! 와! 고! 그렇게 배드로 배드로 가세요. 손목은 열리니까 손목 열리는 걸로 그냥 배드로 가셔야 돼. 처음부터 몸을 붙여서 이쪽으로 당겨야 된다고. 넘기려고 하지 마. 알았지? 업을 세우고 이쪽으로 당겨. 넘기려고 하지 마. 당기고 하면 배드 못 들어와. 아니 어떻게 첫 번째 판이 그랬는데 두 번째 판이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동엽 선수가 탑롤로 오히려 첫 판을 내줬지만 어깨를 넣는 순간에 한상엽 선수가 이제 밀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단기간에 힘으로만으로 채울 수 없는 방향성입니다. 오동엽 선수가 지금 그 방향을 찾은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한상엽 선수의 파울이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저 리스트 버렸네, 아예. 그냥 버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